농사 일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지라 시작하면 쉬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확한 과일만 놓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상자 가득 싱싱한 자두를 담아두면 손님은 편안하게 둘러보고 알아서 계산하면 되는 무인 점포. 요새 인기 많죠? 이 양심 돈통이 셀프 계산대가 되는 건가요? 주인 없는 과일 가게가 궁금해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분 정도 지났을까요? 차량 한 대가 과일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주인이 없는데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일을 담아서 돈통 어디다 넣나? 계산까지 하시네요. 그냥 넣나 보다. 저희 지나가면서 농산물 사는데 자두 작년에도 샀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올해도. 근데 가게에 주인이 없어요. 아무래도 농사철이니까 또 비도 왔다가 갯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풀벗고 일을 많으실걸요. 친구하고 손님은 농부의 마음을 읽고 농부는 또 손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심도 있고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훈훈하니 좋아요. 저희를 믿고 이렇게 노시는 것도. 네. 맘씨 좋은 손님 맛있게 드세요. 잠시 뒤 또 한 대의 차가 멈췄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냉큼 시식 먼저 하는데 맛이 괜찮습니까? 이거 네 개 다 사가. 네 개 다? 네 개 다 사, 싹 사. 이번에도 손님의 양심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무인이기도 하고요.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운영해 보는 건데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보는 제 마음이 다 풍성해지네요. 손님들이 떠나고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 그제야 과일 가게 주인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하던 일인 듯 빈 상자를 정리해 다시 과일을 담는데요. 이렇게 물건에 돈통까지 두고 자리를 비워도 괜찮습니까?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참 좋은 동네죠, 우리 동네. 우리 동네가 좋은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들이 인심이 좋은 것 같아요. 다 양심적인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들었나? 아이고, 돈이 많이. 그럼 양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가 여섯 봉지 해놓고 갔고요. 여기 한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봉지면 6만 원. 여기 한 박스 있는 거 내가 2만 원에 갖고 가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2만 원. 그래가지고 8만 원 딱 맞아요. 비는 게 없어요? 없어요. 주인도 손님도 가족 같은 우리의 고향 모습입니다. 점동면 논밭을 가로지르는 멋진 바이크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아들하고 잠깐 산책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아 아니 뭐 다들 농사일 때문에 바쁘신데. 아 예.
아니 지금은 바쁜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주말에 아버님 댁에 놀러 와가지고 그렇게 애들 데리고 놀러 왔어. 재밌지, 태규라?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이거 핸들 꺾는 게 좀 재밌어요. 아, 핸들 꺾어서? 아유. 응? 그리고 이거 깜빡이 키는 게. 깜빡이도 키고. 인천에 사는 동혁 씨는 시골 풍경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할아버지 놈이야. 너가 많이 자랐지? 요거는 좀 이제 이삭이 많이 폈어. 벼가 조금 익었어. 좀 노랗지. 노랗게 열매가 달리면서 쌀이 되는 거야. 어릴 적 놀이터 삼아 뛰어놀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데요. 아빠 어렸을 때 여기서 고기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고 저기 얼음도 타고 수영도 하고 했었어. 이젠 아들과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곳이 됐네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아, 저희 아버님입니다. 아, 예, 아버님 또. 아, 나이 좋은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들과 손자는 부모님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선물입니다. 오랜만에 물 만난 아이들로 조용하던 시골집이 다 들썩입니다. 이제 보니 동혁 씨도 개구장인데요. 더위를 단번에 날려주는 물놀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아버님도 어릴 때 저러고 많이 놀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강에 가서 수영하고 막 이러고 놀았죠. 아, 청미천에서요? 네, 청미천에서. 이렇게 한 번씩 고향 내려오시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예, 부모님도 뵙고 애들도 좋아하니까요. 예. 시끄럽게 뛴다고 눈치 주는 이 없는 곳. 이쯤 되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등장하십니다. 조용하던 시골집이 이거 손주들 마음에 시끌벅적이 해지실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지요. 사는 것 같다고. 둘이 만날 노인네도 둘이 있다가 손주들 오면은 쏙쏙 하니까는 사는 집 같지. 물놀이 뒤에 먹는 수박 꿀맛이죠. 맛있어? 네, 맛있네요. 아이들 방심한 틈에 장난기 발동. 우리 어렸을 때 다들 이렇게 놀지 않았나요? 동혁 씨가 고향을 자주 찾는 이유는 어릴 적 부모님과의 이별 때문입니다. 여기 교육 환경보다는 그 인천이 훨씬 대도시고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잘 배워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근데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부모님은 사남매의 귀한 막내 아들을 도시로 유학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자랐지만 마음 한편 동혁 씨 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밤에 잘 또 이제 울기도 하고 예, 많이 그리웠었습니다. 방학만 되면 항상 내려왔죠. 뭐 내려왔어요. 여기서 놀다가 방학 끝나면 또 올라가서 할머니 댁에서 또 학교 다니고 그렇게 좀 외롭게 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셨을까요? 그리움의 세월. 지금이라도 그 못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을 뵈러 옵니다. 여기는 별로 없네요. 어머니. 예. 자식 입장에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일을 좀 줄이면 좋겠다 말씀드리지만 어머님 농사일을 고집하십니다. 이거 하나 뽑았네.
아니, 원래 시골 대상이라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던 일이니까 재밌지. 어, 그래도 이게 아드님이 네. 한 번씩 내려와서 일 도와주고 하면 어떠세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또 젊으라니까 또 잘하잖아. 원래 또 어릴 때 쟤도 시골에서 커가지고 하는 건 늘 봤기 때문에 잘해요. 어머니 너무 더우니까요. 좀 쉬었다 하시죠, 어머니. 쉬엄쉬엄 하세요, 예. 네네. 더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돌아가야 하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놀러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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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또 놀러 올게요. 네. 이거 쉬엄쉬엄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네. 아침도 안 먹고. 오면 반갑고 가면 또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도시로 떠나보낸 아들 생각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어머니. 평생 자식에게 주고만 살았던 세월입니다.